한화가 잘 키운 자회사 덕을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올해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한화 주가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대표가 이끌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때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2분기에 1년 새 영업이익이 약 357%나 늘었는데요. 이 중동과 유럽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무기 수출이 본격화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는요, 더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최근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도 큽니다. 한화는 작년 당기 순이익의 81%를 배당하는 등 예전부터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한화그룹 승계 1순위인 김동관 대표는 한화그룹의 부회장직도 겸임하고 있는데요. 이 김 대표가 어떻게 주주들의 마음을 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